이제는 4강전 마지막 경기, 이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결승전에 이제 마지막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일본의 파나티코스와 대한민국의 충무의 경기를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파나티코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충무, 미니 한의전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는 예선 리그에서 B그룹에 속해 있었는데요, 2승 2패 성적으로 조 2위로 8강에서 니트라를 꺾고 4강에 올라온 팀입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충무의 경기는 화랑과의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만, 또 충무도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중계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무로서도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나티코스를 맞이해서 어떤 공격력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미니 한의전과 다름없는 파나티코스와 충무의 경기, 그리고 충무와 파나티코스의 경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지 잘 모르겠고, 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결승전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파나티코스 유키 감독이 이끕니다. 와타나베 골키퍼, 사토, 타카하시, 그리고 시노하라, 나카타, 나카야마, 하시모토, 세이카, 우에노야마, 오시마, 그리고 하마다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파나티코스는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타카하시와 시노하라, 하마다, 사토 선수가 포백 라인을 형성하면서 전방에는 나카야마, 우에노야마 선수가 공격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이 최전방에는 나카야마와 우에노야마, 이 두 선수가 얼마나 호흡을 또 잘 맞춰서 공격을 풀어내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는 예선전에서 9골을 몰아쳤었거든요. 네. 분명히 공격력이 출중한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 공격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파나티코스와 대한민국의 충무, 두 대표팀이 이제 경기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8강전 두 경기, 그리고 사실 축구공원에서 펼쳐졌던 8강전 두 경기까지 합치자면 총 네 경기, 이번 4강전 두 경기까지 오늘 일정의 마지막 경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인 만큼 두 팀 선수 모두 재기량을 발휘해서 좋은 경기력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번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물론 여기서 대회를 마감하게 되지만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 사실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 산토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 경기 종료 직전까지 열심히 뛰어주는 산토스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가슴이 뭉클했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 이 경기에서도 꼭 지켜보길 바랍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선수들 저희가 매 경기마다 말씀드립니다. 승패보다는 성장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는 이종서 주심, 손종식 제1부심, 전승리 제2부심, 이정우 대기심과 함께하겠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양팀 선수들의 소개의 시간이 있겠는데요. 하얀색 유니폼 그리고 검정색 하의에 일본의 파나티코스 FC,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의 대한민국 충무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무팀의 베스트 라인업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대영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조상훈, 허동민, 김용민, 조건우, 서유찬, 구승민, 주영민, 심준보, 김재영, 송준희, 그리고 조수혁이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무는 예선 8강전 경기에서와는 조금 다른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4-4-2의 전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건우 선수와 심준보, 그리고 송준희, 김재영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허동민과 김용민을 활용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충무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말 얼마나 지금 8강전과 달라진 포메이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있습니다. 그만큼 충무가 파나티코스 맞춤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중원에는 조건우와 박선웅, 송준희, 그리고 김현수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무도 이제 화랑을 상대로 8강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충무도 계속해서 팀을 계속해서 발을 맞춰왔던 시간이 조금 짧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키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데, 유키 감독 이제 모자를 쓰고 검정색 안경을 끼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제가 직접 만나봤었는데 유키 감독이 제가 달려가자마자 안녕하세요라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물론 통역관에게 거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물론 인사말만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번 대회 참가 모든 선수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죠.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유키 감독은 마치 저희 동네 옆집에 사시는 분을 보는 듯, 아저씨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무의 김대영 감독의 모습입니다. 김대영 감독도 분명히 내심 속으로는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네. 감독님들을 저희가 사전에 만나보면 이번 경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경기장에 들어가면 그 경기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번 충무가 파나티코스를 맞이해서도 아마 그런 속내를 품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지금 파란색 유니폼이 또 대한민국 축구팀이 입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마치 일본의 울트라 니폰이라고 하죠. 네. 네, 그 유니폼 색으로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흰색 유니폼에 검정색 하의를 입고 있는 파나티아코스 FC 일본 팀이고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대한민국의 충무팀입니다. 네, 또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네. 또 자기진 모습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네요. 네, 파나티코스 선수들이 이제 벤치에 앉아 있지 않고 좀 멀리 앉아 있는 선수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4강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 경기에 들었던 중계 들었던 산토스와 또 신라의 경기들과 마찬가지 선수들이 모두 벤치에 앉은 선수들까지 모두 자리에 와서 기념사진을 찍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좀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장 멀리에 앉아있던 파나티코스들 선수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빨리 뛰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네. 마치 저렇게 뛰어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다양한 중계를 해드리지만 마치 에스코트하는 소녀들의 소년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도 저렇게 빨리 뛰면 굉장히 네.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저렇게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잘 뛰는데. 네. 네. 빨간색 상의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대한민국 충무팀의 골키퍼 두 명과 그리고 파나티코스의 선수들과 그리고 코치진이고요. 네, 굉장히 동양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김새가 굉장히 네. 비슷한 모습이죠. 파란색 유니폼은 대한민국 충무팀 그리고 흰색 유니폼은 일본의 파나티코스 선수들입니다. 선수들과 이제 사진을 찍고 돌아가면서 선수들끼리 계속해서 화이팅을 외쳐주고 있는데 뭐 저런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 선수들에게 정말 큰 경험이고 더 발전할 수 있고 이 선수들이 조금 더 해외 무대, 세계 무대를 조금 더 빨리 경험한다고 표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해외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를 펼치면서 각국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런 스타일을 습득해서 성인 무대에서까지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송준희 선수가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고 파나티코스의 주장은 6번 신호하라 선수입니다. 그렇죠. 신호하라 선수는 센터백을 맡고 있는 선수고 송준희 선수는 미드필더에서 충무의 중원을 지휘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송준희 선수 하면 지금도 아직까지 그 앞선 경기에 오전 경기에 있었던 롱스로잉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송준희 선수가 유소년으로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능력이거든요. 네. 멀리 롱스로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무로서는 좋은 공격 옵션이 되면서 8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자, 반대로 그렇다면 파나티코스 베일에 감춰진 이들의 실력이 어떨지도 궁금한데 사실 파나티코스의 선수들을 봤을 때는 신장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피지컬 측면에서 조금 밀어붙이기보다는 패싱 게임을 통해서 전방 압박을 통해서 패싱 게임을 통한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파나티코스의 주 공격 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본 특유의 그 아기자기한 플레이, 세밀한 플레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금은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파나티코스이기 때문에 충무 입장에서도 그런 패스웍 자체 원천 차단을 좀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파나티코스가 예선전에서 보여줬던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조금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발휘한다면 좋은 경기력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티코스의 골문은 1번 와타나베 그리고 충무의 골키퍼는 21번 조상훈입니다. 파나티코스가 예선전에서는 2승 2패 다소 저조한 성적을 보이면서 조 2위로 올라왔거든요. 네. 하지만 8강 경기에서 리트라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무로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고 싶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유니폼의 1번 파나티코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대한민국 충무입니다. 확실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파란색 유니폼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네요. 네. 저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지를 조금 더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번에 깊게 연결 신호하라가 헤딩으로 다시 한번 타카하시 앞쪽으로 중간 컷. 자, 저희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팀 모두 치열한 승부를 펼쳤었기 때문에 과연 휴식 시간 어떻게 휴식을 취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날씨는 조금 선선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팀 선수들 조금은 플레이할 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플레이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슈팅은 위로 높게 넘어가고 맙니다. 와타나베 겐조
골키퍼로서도 어떻게 본다면 조금 작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와타나베 겐조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과연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사실 신체적인 조건은 이겨낼 수 있어야만 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잘 먹고 잘 성장하는 것이 사실은 할 일이거든요.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잘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서유찬 높게 떴습니다. 지금 높게 떴을 때 클리어링을 침착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불안한 클리어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주영민이 걷어낸 공 정확하게 클리어되지 못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타나키 포스 다시 한번 안쪽으로 잘 맞죠? 하시모토 수비수 두 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높게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하지만 조금 뚝 떨어졌는데요. 세컨 볼 슈팅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서 타이밍을 뺏기고 맙니다. 지금은 파나티코스 선수들이 조금 과감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파나티코스가 분명히 좋은 찬스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타이밍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완벽한 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과감한 슈팅이 좀 필요해 보이는 파나티코스입니다. 자, 반대로 충무 입장에선 경기 시작에 공격 주도권을 오히려 파나티코스에게 내어주면서 지금이 강한 합파 전방 합법 좋았죠? 와타나베 겐조가 깜짝 놀랐습니다. 왼쪽에 조건우 조건우 선수가 8강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그렇죠. 조건우 왼쪽 측면에서 왼발 크로스 하지만 이 부분은 하마다가 읽어냈습니다. 확실히 조건우 선수가 측면에서 왼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세 골을 기록 중인데 오늘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한 골 추가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조건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신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충무다 보니까 선수들이 러시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짧게 내어준 공 트래핑에 성공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손에 맞는 플레이였네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김용민의 손에 맞으면서 그대로 공격권이 넘겨주게 됩니다. 확실히 딱 봐도 충무 선수들이 평균 신장이 커 보이기 때문에 충무 선수들은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통해서 헤딩을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구승민 앞쪽으로 전진 패스 끊어냅니다. 자, 일본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왼쪽 측면 빠른 돌파 역시나 돌파 스피드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몸에 맞고 밖으로 나가면서 파나티코스의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파나티코스도 전반 지금 3분여가 흐른 시점에서 계속해서 왼쪽 측면을 잘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왼쪽에서 세이카 선수와 나카야마 선수가 아주 유기적인 플레이를 잘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조금 작은 신장을 가진 파나티코스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왔을지. 뒤쪽에서 헤딩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트래핑에 성공. 역시나 2선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고 있었던 파나티코스인데요. 그렇죠. 지금은 일본 파나티코스 선수들이 세컨볼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들고 나왔네요. 그렇죠. 오른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속도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충무 낮은 크로스 하지만 지금은 수비 위치가 좋았고요. 이대로 슈팅 이번에도 세이카가 막아냅니다. 지금은 공을 받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돌아 들어왔기 때문에 나카다의 옵사이드. 그렇습니다. 너무 깊게 있었기 때문에 페나테코스의 옵사이드가 판정이 됐네요. 그렇죠. 지금 순간적으로 오른쪽 측면을 돌파했었던 충무 입장에선 지금의 공격기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좌우 측면에서 조건우 선수와 김현수 선수가 지속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있는데 왼쪽에서 네. 하지만 잡아내지 못하면서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좌우 측면에서 잘 흔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파나티코스도 수비하는데 어려움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와타나베 겐조 오늘 와타나베 겐조는 공을 두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노하라 소타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 킥력에서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런 부분은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신우하라가 왜 찾는지 알 법한 본인의 킥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좋은 기억이었죠. 헤딩 경합. 헤딩을 떨어뜨리는 데는 성공하는 충무지만 그 떨어뜨리고 나서 세컨볼을 계속해서 파나티코스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는 공중볼에서 자신들이 열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 이후에 세컨볼이 떨어지는 낙하지점을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미리미리 자리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나티코스의 아주 영리한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조수혁에게 짧게 내어줬습니다. 조수혁 돌파하기 쉽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우에노야마 하지만 끊어냅니다. 박선웅
자, 중원에서 공을 가져오는 것은 파나티코스의 횟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세이카 선수죠. 안쪽 투입하지만 이번에 구승민의 위치 선정이 좋습니다. 지금도 심투 패스를 잘 찔러줬었는데요. 그렇죠. 조거가 잘 막았습니다. 자, 왼쪽 공간 완벽하게 비어있는데요. 잘 맞죠? 중요합니다. 잘 들어갑니다. 조건우죠? 조건우! 아, 지금은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건우 선수가 빈 공간을 잘 노려서 잘 들어갔었는데요. 아쉽게 오프타이드 판정이었습니다. 조건우의 위치가 완벽하게 비어있다는 점, 지금 사실 이곳 모든 경기시민운동장의 모든 관중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위치 이 선을 보시면 조건우가 앞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라인 밖으로 확실히 파나티코스가 신체적인 측면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영리한 플레이로서 축구 지능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공의 낙하 지점이라는 것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신장이 조금 작다는 것을 지금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만 볼 수 있는데 지금 하시모토 아오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등번호가 거의 그렇죠, 네. 예, 바지에 물려 있습니다. 그만큼 좀 작은 선수들로 네.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의 좋은 아빠 확실히 장점을 잘 보여주는 파나티코스입니다. 나카다유 높게 올렸습니다만 그대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같은 실수를 충분히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습 한 방에 파나티코스도 분명히 득점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무로서도 조금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얌전하던 유키 감독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선수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상훈의 킥, 역시나 킥력 좋은 조상훈. 이쪽으로 전개, 지금의 패스하지만 헤딩으로 끊어냅니다. 충무 선수들도 계속해서 좋은 패싱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조건우. 아, 이 빠른 스피드. 키는 작습니다만 그만큼 무게중심이 하체 쪽에 잘 들어가 있는 파나티코스예요. 그만큼 빠르고 패싱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나티코스 선수들도 자신의 장점을 활용해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점유율 자체를 파나티코스가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우에노야마. 하지만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8분여가 지나는 시점에서 파나티코스와 충무 서로가 아주 탐색전은 끝났거든요. 네. 서로가 잘하고 있는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펼쳐보이면서 좋은 경기력 두 팀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충무 입장에서는 지금 8강전에 나왔던 그런 압도적인 공격력이 지금 드러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파나티코스가 길목을 잘 막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오른쪽 측면 김현수까지 연결됩니다. 김현수 공을 잡는 과정에서 뒤쪽에 타카하시의 파울. 파나티코스가 현재 충무의 좌우 크로스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크로스가 올라간 상황에서 클리어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파나티코스의 아주 영리한 수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아직까지도 송준희의 롱스로잉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충무예요. 그렇죠.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만큼 열심히 강한 압박 그리고 볼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파나티코스인데요. 지금의 패스 완벽합니다. 온사이드입니다. 왼쪽 측면 허동민. 하지만 공격 숫자가 너무 부족한데요. 뒤쪽으로 다시 한번 정면 조건우 송준희. 그렇죠. 공간을 넓게 잘 봅니다. 지금도 계속 보시면 파나티코스가 두 명, 세 명의 선수가 들러붙지 않거든요. 네. 공간을 길목을 막아주고 있으면서 한 명의 선수비가 계속해서 수비를 펼쳐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수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히려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는 충무 선수들이 선수들의 체력을 빼는 그런 작전으로 가지고 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공중볼을 갖는 과정에서 이미 김용민이 최후방 수비수 뒤쪽에 있었던 옵사이드. 확실히 일본 파나티코스는 일본의 색깔을 많이 가져왔네요. 네. 효율적으로 하는 축구를 계속해서 구사하고 있고 반면에 충무는 높이를 활용해서 조금은 돌파를 통해서 경기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게 조금 여의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높게 던져놓습니다. 송준이가 앞쪽으로 허동민. 허동민이 조건으로 봤습니다만 그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높게 뜬 공 오른쪽 우에노야마. 하지만 수비수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요. 조수혁이 잘 끊어냅니다. 파나티코스가 역습을 위해서 지금 우에노야마만큼은 절대적으로 하프라인 밑으로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에노야마 선수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파나티코스의 역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피드가 주 특기인 선수거든요. 그만큼 우에노야마를 놔둠으로써 수비도 동시에 공격을 통한 수비도 동시에 풀어나가고 있는 파나티코스예요. 그렇습니다. 전방에서 우에노야마 선수가 굉장히 잘 볼을 홀딩해주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파나티코스입니다. 지금은 뒤쪽에서 박선웅이 잡았다는 파울.
조금 수비를 강하게 뒤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프리킥 상황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나티코스 선수들은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박스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세컨볼을 노리겠다는 아주 네. 영리한 플레이를 하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심지어 포백 라인은 모두 하프 라인 쪽에 서 있고 전혀 공격 진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타카하시가 높게 그대로? 올렸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헤딩으로 끊어냅니다. 이제 타카하시 선수의 킥이 날카로웠죠. 타카하시의 헤딩. 타카하시가 올려놓은 공. 헤딩은 충무입니다. 확실히 헤딩 경합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90%에 가까울 정도로 충무가 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도 자신들의 신장이 조금 작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아주 영리하게 세컨볼을 따냄으로써 극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준이 정면으로 김용민. 다시 송준이. 조건우까지 연계됩니다. 조건우 오른쪽 측면 김현수를 봤는데요.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네요. 조건우 선수가 측면에서 계속 중앙으로 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만큼 측면 수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수비를 잘해내고 있는 파나티코스입니다. 자, 지금의 공간을 본 패스하지만 이미 수비수들이 그 위치를 읽어냅니다. 하시모토가 높게 걷어냅니다. 서유찬 선수가 키가 워낙에 신장이 좋은데 지금도 열렸죠? 연계됩니다. 우에노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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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노야마오이 원샷 원킬의 우에노야마입니다. 우에노야마 카나타 여기서 득점. 점수 1대0을 앞서 나가는 파나티코스입니다. 한 번의 역습 상황을 한 번의 골로 만들어내는 파나티코스입니다. 자, 우에노야마 카나타 결국 이 선수가 계속해서 하프라인 위에 있었던 이유 결국 이런 장면을 위해서입니다. 한 번의 공간 침투 패스에 이어서 우에노야마 선수가 침착하게 왼발로 골문으로 정확하게 넣는 슈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주영민이 압박을 줬습니다만 지금은 우에노야마가 위치 선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지금 우에노야마 선수가 역시 축구는 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것을 보여준 플레이였습니다. 우에노야마 카나타 이번 경기 전반전 12분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저력이 파나티코스가 4강까지 올라오게 된 원인이었거든요. 네. 그런 자신의 색깔을 잘 보여주는 플레이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우에노야마 카나타가 이 빈틈을 보고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었고 이렇게 된다면 충무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번 경기 압도적인 공격 모습을 보여줄 거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일격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가 아주 수비에 아까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4명의 포백 라인이 중앙에서 이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로 수비에 많은 치중을 두고 있는데 역습 상황에서 원샷 원킬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충무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동점 그리고 그 이상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의 수비력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충무로서는 빨리 만의 골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 짧게 내어줍니다. 김현수! 플레이였죠? 이번에는 와타나베 겐조가 막아냅니다. 지금은 굉장히 충무로서는 약속된 플레이가 잘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김현수가 짧게 연결된 공 몸을 던지면서 그대로 슈팅을 날려봤는데요. 굉장히 맞추기 어려웠던 슈팅이었는데요. 이 공은 와타나베가 잘 막았네요.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 상황 조건우가 준비합니다. 조건우가 짧게 헤딩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김현수 넘어갑니다. 김현수가 쇄도하면서 세컨볼을 슛으로 그대로 연결시켜봤는데 아쉽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김현수가 만들었던 코너킥인데 김현수가 마무리하지만 이번엔 위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공중볼 경합 이후에 김현수가 그대로 쇄도하면서 슛을 날려봤습니다. 자, 임팩트도 좋았고 달려오는 속도도 좋았습니다만 약간 위로 넘어가고 말았네요. 다시 한번 유엔우 남아였죠? 이번에는 끊어냅니다. 조수에게 커팅. 지금 양팀 모두 자기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거든요.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 충무도 공중볼 경합 이후에 세컨볼을 자신의 공으로 소유하면서 슛까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현수를 다시 한번 활용해봅니다만 이번엔 좀 길었습니다. 김현수의 활용을 잘하고 있는 충무네요. 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파나티코스가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확실히 충무로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은 결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세트피스를 시도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밖으로 벗어나면서 여전히 공격하는 파나티코스. 타카하시가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터치아웃. 빠르게 진행시켜보는데요, 타카하시. 하지만 중간 컷 지금 김현수 쪽으로 공이 확실히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충무도 운동장을 넓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 지금 송준이 오버헤드 패스가 잘 연결됩니다. 허동민까지 연결됩니다. 허동민 오른쪽 측면 박스 안쪽에 세 명의 공격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번엔 수비수가 한 발 빨랐습니다. 확실히 파나티코스의 양쪽 풀백이죠. 타카시와 사토 선수가 개인 마킹 능력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충무로서는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준이의 롱스로잉을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높게 하지만 허동민이 헤딩하지 못합니다. 신우아라가 걷어냅니다. 서유찬 남쪽으로 헤딩 트래핑 이후에 이 공의 소유권. 자, 두 선수가 순간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나면서 공격권을 충무. 방금은 사인이 잘 맞지 않았죠? 아, 송준이의 이 오버헤드 패스 완벽하게 임팩트됩니다. 확실히 송준이 선수는 볼 트래핑 능력이 아주 탈유소년급입니다. 네. 송준이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사실 8강전 경기보다 조금 아쉬운데 지금은 지금 패스 미스요. 이건 치명타입니다. 그렇죠. 몸을 던져서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충무 선수들이 집중력이 약간 떨어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앞선 8강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전개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가 약간 신체적으로 열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무 선수들이 충분히 방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운터 어택을 맞았기 때문에 충무 선수들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관중들도 사실 충무에 대한 응원을 매우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파나티코스의 역습에 의해서 지금 관중석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가 굉장히 영리하게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스로잉 파울이 선언되면서 공격권이 그대로 파나티코스에게 연결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김현수 쪽인데요. 세이카가 잘 끊어냅니다. 계속해서 중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타카시가 공을 내어놓는 과정에서 이번에 김현수의 파울. 초반에는 조건으로 활용하는 왼쪽 측면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김현수로 활용하는 오른쪽 측면을 많이 쓰고 있는 충무예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을 잘 활용하고 있는 충무지만 경기장을 조금 더 넓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세이카가 끊어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커팅. 자, 이 중원에서의 다툼. 중원에서 이 공을 가져올 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빼냈죠? 왼쪽 측면 조건우입니다. 조건우가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조건우의 돌파 이은 슈팅이었는데요. 아쉽게 골문을 빗나가고 맙니다. 자, 조건우가 주로 많이 접는 활동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그 속도를 살려서 슈팅까지 가져가봤는데요. 이번에는 김용민 선수의 침투 패스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조건우 선수가 앞쪽으로 침투하면서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와타나베의 위치 선정이 좋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각도 자체가 완전히 차단당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와타나베 선수가 앞쪽으로 잘 나오면서 각도를 잘 줄여준 덕분에 실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충무 입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여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0여 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충무의 색깔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충무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조건우인데요. 지금은 사토린토가 잘 막아냅니다. 지금도 경주시민운동장에 뭐 학부모님들도 모두 이런 장면에서는 다른 국가, 다른 팀 선수라 할지라도 박수를 보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준희 선수의 롱스로잉이 다시 한번 빛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송준희의 롱스로잉 역시나 길게 세컨볼 나왔습니다. 박스 정면! 하지만 뒤쪽까지 흘러나오면서 그대로 슈팅 임팩트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조금 급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조금은 침착할 필요가 있는 충무 선수들입니다. 자, 지금도 충분히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임팩트 되지 못했고요. 송준이 앞쪽으로 전진 패스하지만 끊어냅니다. 지금은 충무 선수들이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조금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좀 필요해 봅니다. 네. 조상훈이 한 번에 길게 연결시켜 놓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확실히 충무 쪽으로 가 있거든요. 자, 뒤쪽으로 흘러갔는데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타나베 건드리지 못했고 그대로 밖으로. 자, 지금은 골키퍼 차징이 선언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가 열심히 달려 들어가 봤는데요. 확실히 와타나베 선수가 일본의 골문을 파나티코스의 골문을 잘 지켜주고 네. 있습니다. 와타나베 건드리지 못한 것으로 판정이 나면서 그대로 골킥. 골킥은 신호하라 소타가 준비합니다. 한 번에 길게
그리고 이런 공에 대한 점유는 분명히 가지고 오는데 이 다음에서 지금 플레이가 풀리지 않습니다. 전반전에 파나티코스가 한 개의 슈팅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 한 개의 슈팅이 골로 들어가면서 1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경기를 할 필요가 있는 그렇죠. 강한 압박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공간이 났을 때 최소 두세 명의 선수들이 협력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파나티코스인데요.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하지만 이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코너킥으로 선언됩니다. 이번에도 영리하게 코너 쪽에서 코너킥을 만들어내는 파나티코스의 선수였습니다. 전반전 남은 시간은 4분. 방금 전에 이제 이성훈 해설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격수가 단 한 명의 수비수자가 4명임에도 불구하고 코너킥으로서 이 공격권을 유지시킨다. 영리한 플레이예요.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축구 진행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타카시가 올렸던 공 지금도 세컨볼을 잡아내는 걸 보면 터치가 선수들이 좀 길었습니다. 이 공이 연결되는데요.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파나티코스 선수들은 공중볼을 잡아내겠다는 의지보다는 세컨볼에 대한 의지가 더욱더 컸었거든요. 네. 확실한 팀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파나티코스입니다. 자, 지금 비록 옵사이드로 판정이 났다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또다시 충무의 수비진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파나티코스가 아주 영리하게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하시모토가 넣어주는 과정에서 이미 공격수가 안쪽에 있었고요. 다시 한번 공격 전개. 오른쪽 측면 우에노야마 마지막 끊어냅니다. 자, 우에노야마 다시 한번 강한 드리블. 지금 박선웅이 잘 막아줬네요. 지금 완벽한 클리어링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지역에서 확실하게 클리어링을 해줘야 되는 충무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공간도 열어놨습니다. 김현수 출발하지 못합니다. 조금 아쉬운 패스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한 번에 길게 앞쪽으로 미드필더진 라인을 넘지 못할 정도로 파나티코스 수비 라인이 아주 라인 플레이를 정석으로 잘 지켜내고 있어요. 지금 양팀 모두 중원에서의 허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 저런 것들을 조금 짧은 패스를 통해서 충분한 패싱 게임을 통해서 뚫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풀어나가 봅니다. 조건우 역시 터치가 조금 길었죠. 터치가 길었을 때 여지없이 파나티코스 수비진이 끊어내고 있어요. 파나티코스 선수들이 공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임 패스 쳤습니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접어 끊어졌죠. 허동민이 드디어 한 골을 해냅니다. 허동민의 동점골 후반전 23분 공간 침투에 이은 허동민의 완벽한 마무리. 1대1 경기의 균형을 맞추는 충무입니다. 자, 지금도 결국에는 이런 날카로운 패스가 연결돼야 된다 했는데 조건우의 발끝에서 허동민의 마무리까지. 허동민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와타나베 골키퍼가 박스 바깥쪽이었기 때문에 발로 막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을 역으로 허동민이 잘 이용했습니다. 경기 전반전에 저희가 골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후반전의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허동민이 침착하게 마무리. 담담하게 이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연결된 공. 하지만 완벽하게 클리어링 되지 못했습니다. 중간 컷 박선웅 잘 내어놓고 송준이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김현수까지 연결됩니다. 확실히 득점 이후에 분위기를 살리고 있고 그렇죠, 이 분위기를 잘 탈출하는 충무예요. 그렇죠. 송준이 다시 한번 오른쪽. 지금은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파나티코스 선수들이 공간에 대한 점유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방금 네. 전에는 조건우 선수의 침투 패스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의 패스로 파나티코스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조건우 선수의 아주 멋진 패스 그리고 허동민 선수의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전반전 23분에 나온 허동민의 득점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시간 전반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하지만 끊어냅니다. 공격권 이겨내고 잘 들어왔어! 로 넘어갑니다. 김용민 화랑 선수들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무 선수들이 과감한 슈팅. 이런 슈팅 비록 실패할지라도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충무 선수들. 지금 같은 장면도 사실 피지컬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몰아붙인다면 이렇게 공을 가져오거든요.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 선수들이 신체적 열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잘 보내겠다는 충분입니다. 치열했던 승부 충분히 미니 한 2절만큼이나 재미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나티코스와 충무와의
4강전 두 번째 경기 전반전 1대1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는 선수비에 이은 후 역습을 통해서 우에노 야마 선수가 한 번의 역습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냈고 충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간 침투 패스를 시도했으나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종료 막판에 조건우 선수의 아주 화려한 침투 패스와 허동민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로 경기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 파나티코스가 이제 선수비 후역습 사실상 방패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충무의 가공할 공격력 창의 대결, 방패와 창의 대결, 미니 한의전다운 아주 재미난 장면들 충분히 후반전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 선수들의 지능, 축구 지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무의 이런 전반적인 스타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올지 후반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아직 25분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경주시민운동장입니다. 하시모토, 세이카, 우에노야마, 오시마 그리고 하마다가 베스트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무는 예선 8강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번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물론 여기서 대회를 마감하게 되지만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 사실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 산토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 경기 저희가 사실 제가 직접 만나봤어도 유키 감독이 제가 달려가자마자 분명히 내심 속으로는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네. 감독님들을 저희가 사전에 충무로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유니폼의 일본 파나티코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대한민국 선수가 키가 워낙에 신장이 좋은데 지금도 열렸죠? 연결됩니다. 우에노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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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노 야마오이 원샷 원킬의 우에노 야마입니다. 우에노 야마 카나타 여기서 득점 점수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파나티코스입니다. 한 번의 역습 상황을 한 번의 골로 만들어내는 파나티코스입니다. 자, 우에노 야마 카나타 결국 대해서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임 패스 팀에게 좋습니다. 반응하고 있어요. 접어! 끝났죠. 허동민이 드디어 한 골을 해냅니다. 허동민의 동점골 후반전 23분 공간 침투에 이은 허동민의 완벽한 마무리 1대1 경기의 균형을 맞추는 충무입니다. 자. 파나티코스 선수들이 신체적 열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잘 보내겠다는 충분입니다. 치열했던 승부 충분히 미니 한의전만큼이나 재미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젤로, 우고, 모타, 사르자니 그리고 페드로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이환, 박세원 그리고 이준희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신라는 예선 모양 안에서 이제 공을 꺼내고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에 멀리서 왔습니다. 브라질의 산토스 그리고 빨간색 유니폼에 홈이죠. 위치상 어웨이지만 이번 경기 어웨이지만 사실상의 홈 대한민국 신라팀이 충분해서 거의 셀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토스를 이끄는 카를로스 그리고 대한민국 팀 신라를 이끕니다. 신정초등학교 함상원 감독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성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하얀색 유니폼의 산토스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팀 신라 머리 백지웅이 먼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경기 초반에 어떤 팀이 이제 기선 제압을 하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높게 골! 들어갑니다! 이환! 36초 만에 실로가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시간 단 한 번의 찬스에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지금 경기 시간 1분도 되지 않은 자, 여기서 강한 돌파를 보여줬었고 여기서 주황이나 입니다. 전반전 시작과 동시에 전반전 37초에 떠진 이완의 헤딩골로 신라가 앞선 채 산토스와의 4강전 첫 번째 경기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용성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신라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산토스팀입니다. 한 번에 길게 연결해서 하지만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해서 막아냈고 이환 그냥 슛이 들어갑니다. 이환이 세컨볼로 흘러나온 몸을 왼발로 오른쪽 구석으로 아주 절묘하게 골로 연결시킵니다. 이환 자신의 왼발로 깔끔한 마무리, 헤딩골에 이은 피드골까지 발과 머리 모두 잘 사용합니다. 백지웅 그대로 막아냅니다. 주황이나 씨요. 정말 잘 차고 잘 막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백지웅도 그 빈틈 미드필드 지역에서 신라 선수들이 몸싸움과 경합 과정을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거 선수가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급하게 걷어내다 보니까 정영성 주심 등에 다시 경주 시민운동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위에 자켓을 입게 되는데 그만큼 선선하고 지금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기운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도 이제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그런 체력적인 측면 그리고 온도적인 측면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반전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골은 1대1 하지만 슈팅 개수가 1대6
파나티코스의 이 한 방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 수치가 드러냅니다. 두 팀의 컬러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파나티코스는 선수비에 이은 후 역습을 통해서 유에노야마 선수가 한 번의 슈팅으로 한 골을 만들어냈었고요. 네. 반면에 충무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기는 했지만 파나티코스의 효율적인 수비에 막혀서 조금은 골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막판에 조건우 선수의 침투 패스에 이은 허동민 선수의 천근 같은 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파울 개수가 파나티코스가 많았다는 점, 그만큼 수비 진영에서 실수 그리고 파울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세트피스를 풀어나가는 것도 충무에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와 충무 두 팀 모두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플레이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충무로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적인 측면을 10분 활용해서 공중볼 경합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파나티코스의 화이팅이 외쳐지고 있는 나카다유 선수는 다리를 한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양 팀의 골키퍼 여전히 조상훈과 와타나베입니다. 와타나베 선수도 전반적인 아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종서 주심의 휘슬과 함께 그 마지막 25분을 시작합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전개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충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하얀색 유니폼의 일본의 파나티코스입니다. 왼쪽 측면 밖으로 나간 공. 경기 초반에 양 팀 선수들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게임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송준이 한 번에 깊게 넣어놓습니다. 헤딩 높게 뛰어넣고 다시 한 번 헤딩! 막아내는 와타나베! 역시 송준이 선수의 롱스로잉부터 시작되는 충무의 공격력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와타나베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김현수와의 충돌이 있었는데 거기서 차징이 선언됩니다. 아, 송준이의 이 롱스로잉 전략 김용민을 거치고 허동민을 거쳐서 골문으로 향했습니다만 와타나베가 막아냅니다. 자, 지금 와타나베 선수가 김현수와의 충돌로 인해서 거기서 차징이 선언됐었는데 와타나베 선수가 조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의료진은 출동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송준희 선수의 저 롱스로잉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충무로서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허동민도 뒤로 헤딩을 잘 내어줬는데 여기서 네. 충돌을 했었네요. 같은 면 또 세이카 선수와도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 와타나베가 뭐 킥은 본인이 해결하지 않습니다만 이 볼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가 본선 그리고 4강, 8강 이어서 4강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데는 저 와타나베 선수의 선방이 분명히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와타나베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준이 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역습 상황 전개.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공간 열어놓습니다. 나카다. 나카다유 박사 나카다 선수 조상훈이 잘 막아냅니다. 지금은 나카다 선수가 아주 오른발로 잘 감아쳤습니다. 자, 조상훈의 멋진 세이브. 아직 공격 끝나지 않았으면 높게 올려준 공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도 사실은 파나티코스의 한 번의 역습이었거든요. 나카타 선수가 측면에서 돌아 들어가면서 여기서 감아차는 것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나카다의 감아차기 하지만 조상훈의 멋진 선방. 아주 잘 차고 파나티코스의 이 원샷을 한번 막아냅니다. 아, 오늘 이제 앞선 경기에서 심판을 봐줬던 심판진들인데요. 오늘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아주 네.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너킥 상황 길게 연결됩니다. 헤딩에 성공하진데 이번엔 조상훈이 잘 잡아냅니다. 작은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카다의 헤딩이 성공했다는 점 좀 날카로웠습니다. 터치가 좋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와타나베가 킥을 합니다. 굉장히 후반전 경기 초반이지만 두 팀 선수들 모두 굉장히 팽팽한 경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희가 뭐 날씨가 흐려지고 또 날씨가 좀 추워지다 보니까 위에 자켓을 입고 후반전을 맞이했는데 경기장에도 이제 불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야간에 경기를 하는 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날씨가 정말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즘 날씨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더웠었는데 그렇죠. 네. 이 선수들이 화랑대기를 펼칠 때만 해도 정말 무더위 속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이번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정말 선선한 날씨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조별에서는 좀 더울 때 여전히 진행이 됐었고요. 많이 더웠을 거예요. 네. 프리킥 상황
프리킥은 파나티코스입니다. 파나티코스 선수들이 세트피스에서 계속해서 약속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번 세트피스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카하시와 시노하라가 공 뒤에 서 있습니다. 자, 라인을 많이 올려놓음으로써 파나티코스도 공간에 많이 비어있습니다만 들어가기 조금 어렵게 만들 수 있겠는데요. 위치 선정은 좋습니다. 지금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4명의 수비 선수들이 하프라인 근처에 있거든요. 그만큼 수비에 많은 신경을 보이고 있는 파나티코스입니다. 자, 타카시 선수가 달려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유키 감독이 지시를 하다 보니까 스텝이 자꾸 꼬이고 있어요. 타카시 왼발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터치! 여기서 다시 잘 들었죠? 상황 왼쪽 측면 마지막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지금의 좋은 태클 밖으로 내보내는데 성공하는 박선우. 확실히 유키 감독이 노림수가 보이는 프리킥이었네요. 그렇죠. 타카하시가 몇 차례 스텝이 꼬이긴 했습니다만 유키 감독이 시키는 대로 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안쪽에 투입 하지만 헤딩 밖으로 벗어납니다. 파나티코스는 사실은 이쪽 충무 지역에서는 4-5명 정도의 선수를 통해서 효율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수비 포백 라인은 그대로 자기 진영에 두면서 역습을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수비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보이고 있는 파나티코스입니다. 그렇죠. 헤딩으로 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송준이 다시 한번 센터 쪽 지금 트래픽이 조금 길었는데요. 결국 이런 장면에서 자꾸 공을 내어주고 있는 충무입니다. 그렇죠. 왼쪽에서 커트하는 과정에서 이대로 공은 밖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파나티코스. 자, 지금 갑작스럽게 이번 경기장에 이곳 경주 시민운동장에 돌풍이 불고 있는데요. 지금은 파나티코스에게 약간 유리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보십시오. 공이 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 활용할 수 있을지. 중간 컷 다시 한번 앞쪽으로 전진 패스 우에노야마. 하지만 조수혁이 잘 끊어냅니다. 왼쪽 측면에서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후반전 5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면서 경기의 변수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도 많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바람의 변수도 선수들의 플레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권은 파나티코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스로잉 파울이었죠? 정해진 모습대로 스로잉을 하지 못하면서 공격권은 파나티코스가 가져갑니다. 한번에 높게 올려준 거 헤딩 커트 송준이. 트래핑 좋습니다. 트래핑된 이후의 세컨볼. 확실히 세컨볼은 파나티코스가 선점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중볼 경합에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장점과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충무 선수들이 피지컬적으로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파나티코스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쪽에서 킥을 준비합니다. 파나티코스 신우하라 소타. 이번 세트피스에서도 어떤 약속된 플레이를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하라 소타 센터 서클 부근에서 짧게 내어줍니다. 왼쪽 치면 지금 건드리지 못했고 우리 역습 상황 살려야 되는데요. 마음이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한 번에 높게 올려놓습니다. 헤딩 컷 다시 왼쪽 측면. 지금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송준이가 가져옵니다. 지금 중간 커트하는 과정에서 파울. 공격권은 충무입니다. 충무 선수들은 이런 파울 상황, 세트피스 상황에서 조금 다급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선수들이 많이 파나티코스 진영으로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충무의 프리킥 신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으면 높게 올라갑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고 왼쪽 측면 아직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지금 조금 판단이 늦었죠. 하지만 조건우가 끝까지 지켜냅니다. 라인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이드라인도 지켜냈고 이미 사이드라인은 벗어났었네요. 조건 선수가 아주 볼트래핑 능력이 좋았었는데요. 아쉽게 라인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번 공격권은 파라티코스. 짧게 내어놓습니다. 하시모토 뒤쪽으로. 후반 8분여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충무 선수들이 계속해서 파나티코스를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파나티코스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충무로서도 한 골을 먼저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충무가 전반전 막바지에 잡았던 그 분위기를 다시 잡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파나티코스에게 역습을 허용한다면 한 방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파나티코스도. 지금 같은 장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쉬운 패스 미스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측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나티코스.
다시 한번 중간 컷 한 번에 길게 앞쪽으로 연결. 저런 장면은 잘 끊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동민의 패스. 중원 다투업. 조수혁 앞쪽으로 전개. 지금 중원에서의 양팀 간의 아주 치열한 볼 소유권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바운드 됩니다. 이 공을 잘 쳐내는 다시 한번 허동민. 허동민 마무리 김현수 역전에 성공합니다. 허동민과 김용민 두 선수가 만들어낸 아주 합작품이었습니다. 김용민과 김현수. 자, 이 공이 튀어갔었고 슈팅이 라인 안쪽에 있는 거 김현수가 마무리. 점수 역전에 성공하는 충무입니다. 충무 선수들이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골을 넣어주면서 충무로서는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높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고 지금은 와타나베가 의사소통이 되지 못했고요. 허동민이 내어준 공 김현수의 마무리. 아, 조금 파나티코스로서는 아쉬운 게 저 공중볼에 대한 처리가 전후반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후반전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경기에 경기를 내어주고 말았네요. 자, 여기서 높게 바운드 됐었고 이 공을 어느새 나타난 허동민. 그리고 김현수의 마무리. 사실 김현수가 또 마무리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렇죠. 김현수 선수가 끝까지 쇄도를 그렇죠. 잘해줬기 때문에 충무 선수들이 한 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동민과 김현수의 합작품 점수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역시나 득점한 이후에 분위기를 올리는 데는 충무가 확실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도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해야 되거든요. 역습으로만 하기에는 지금 충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이 거세기 때문에 조금 전술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타카시의 던지 공격 다시 한번 리턴 패스 왼발로 높게 올려놓습니다. 중간 컷 높게 올라가는데요. 지금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충무 김대영 감독인데요.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멋진 태클 공만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승민을 맞고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충무는 김재영이 투입이 되고 박성욱이 투입이 됩니다. 박성훈 선수는 왼발과 크로스가 일품인 선수고 김재영 선수는 돌파력이 좋은 두 선수 모두 공격을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득점을 기록해줬던 김현수와 왼쪽 측면에서 전반전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조건우를 빼고 김재영과 박성욱을 투입시킵니다. 약간은 스피드가 떨어졌다.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졌다. 바운드 된 공! 이런 장면 위험합니다. 조상훈이 잘 잡아냅니다. 자, 지금은 침착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득점한 이후에 5분 이런 장면 이런 시간대를 선수들이 집중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 선수들 굉장히 냉철하게 경기를 잘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실수를 한다면 충무로서도 어려운 경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카야마가 열심히 쫓아가 봤습니다만 이번에 구승민의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공격권은 충무. 파나티코스도 실점을 하자마자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동점골을 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도 지금 2선과 최전방 사이에 간격이 조금 넓은데요. 저런 네. 간격을 조금 좁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높게 뜬 공 헤딩 경험 송준이. 다시 한번 중간 컷. 패스웍 좋습니다. 왼쪽 측면 조금 파워가 약합니다. 지금은 지금 미스플레이. 미스플레이한데요. 와타나베가 잡아냅니다. 파나티코스가 조금은 실점 이후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측면 충무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연결. 지금까지 파나티코스 선수들도 잘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짧게 연결. 지금 짧게 연결하는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태클 좋았죠.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연결. 아, 지금 또 파나티코스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응원을 받으면 또 선수들이 정말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 선수들도 계속해서 선수비 후 역습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은 패싱 게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충무의 골문을 공략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충무는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활용합니다. 주영민을 빼고 23번 이현석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코너킥 상황 오른쪽에서 높게 올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공! 이 터치 나카다의 발을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도 파나티코스가 나카지점을 잘 포착했었거든요. 네. 나카다 선수가 발을 댔었는데 조금 모자랐었네요.
자, 지금은 충무의 수비진들이 앞쪽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카다를 봤는데요. 나카다 선수가 뒤쪽에 빠져있었는데 충무 선수들이 이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나카다가 완벽한 오픈 찬스였습니다. 충무 선수들 조금 더 집중해서 네. 수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의 앞속은 있습니다만 이들이 신장이 작다고 해서 헤딩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이미 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14분여를 지나고 있는데 양팀 간에 더욱더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응원전도 한층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충무팀보다 파티코스 응원단이 더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충무 중간 컷 하지만 공을 가져오는 파티코스 아직 공격권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센터 쪽 송준이 송준이 시선 패스 좋았는데요. 네, 와타나베에게 흘러갑니다. 이제 후반전 약 10분여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노폴 트래핑이 약간 불안했죠? 오른쪽 측면 마지막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커팅 한번 접어놓고 자 공이 확실히 신장이 작다 보니까 이 발밑에서 돌았을 때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 선수들 볼을 간수하는 능력은 좋은데 볼을 다시 같은 편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유니폼 빨간색 단체복으로 파나티코스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는 친구들 또 승자 카메라에 나오니까 선수들이 전관 방복이 바쁩니다. 열심히 응원해주는 모습이 저희는 담고 싶은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조금 먼 거리지만 파나티코스 다시 한번 약속된 플레이죠. 바운드 되면서 뒤쪽까지 하지만 수비수가 잘 걷어냅니다. 충무 네, 충무의 역습인데요. 여기서 연결시키는데 와타나베가 앞쪽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 옳은 선택이 됩니다. 헤딩 다시 한번 떨어뜨린 거 왼쪽 측면으로 타카하시 높게 올려놓습니다. 헤딩 경합에선 앞섭니다. 허동민 허동민 왼쪽 공간 잘 봤습니다. 잘 봤죠? 잘 봤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가 나온 거에서 들어갔습니다. 점수 3대1. 박선훈 선수가 아주 감각적으로 와타나베의 키를 넘기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감각적인 슈팅 와타나베가 멀리 나와 있다는 것을 역으로 활용하면서 점수 3대1로 달아나는 충무입니다. 충무의 높이와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골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허동민의 패스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졌었어요. 박선훈 선수가 방향을 바꿔놓으면서 아주 감각적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여기서 허동민의 패스가 좋았고 지금 아웃사이드로 박선웅이 잘 쳐냈습니다. 충무 선수들이 확실히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감각적인 모습. 이 득점으로 점수는 3대2. 충무 입장에서는 조금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득점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 선수들도 아직 시간이 10분여 10여 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10분 지금 파나티코스의 분위기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연기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파나티코스의 파울. 지금 10여 분을 남겨둔 시점에서 유키 감독의 조금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선수비에 이은 후 역습은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파나티코스로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파나티코스 지금 다시 한번 박사한 다시 오른쪽으로 아웃사이드 하지만 그만큼 파워가 강할 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 파나티코스가 오늘 선발 라인업 자체에 많은 선수가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교체카드 5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선수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유키 감독도 선수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오른쪽 열렸습니다만 부심의 깃발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나티코스 선수들이 공간을 내어주면서 충무 선수들에게 공간을 활용한 그런 득점 찬스를 계속해서 내어주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지금 파나티코스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체 카드가 적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키 감독은 지금 교체 카드를 한 장도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수시 교체가 가능한 이번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교체를 시켜줌으로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점 파나티코스 입장에서 조금 뼈아픈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충무로서는 많은 옵션들이 있거든요. 지금의 연계 과정 와타나베가 잘 잡아냅니다. 김용민이 열심히 쫓아가 봤습니다만 이번은 파나티코스 수비진이 탄탄했습니다.
반반에 길게 연결 오른쪽 밖으로 벗어납니다. 남은 시간은 7분. 김대영 감독도 마지막까지 지시하는 이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유소년 축구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스펠에 따라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충무 선수들도 이번 대회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경기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아, 그런 점에 있어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뛰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파울입니다. 파나티코스 빠르게 풀어나가 보는데요. 센터서클 부근 오른쪽 측면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나티코스인데요. 사토 쫓아가 봤습니다만 이대로 라인 밖으로. 사토 선수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본인의 자리로 열심히 뛰어들어옵니다. 확실히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래를 듣고 싶어서 저희는 참는 것인데 지금 파나티코스 응원단은 그 사실을 몰라요. 카메라만 비추는 그렇죠. 노래가 끊기네요. 네. 저희는 분명히 그 노래가 듣고 싶고 이들이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야속하게도 이 선수들이 끝입니다. 네,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네. 충무의 골킥 조상훈이 준비합니다. 어쨌든 파나티코스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수비 측면에서의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이야기인데 공격에 대한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중간 컷 앞쪽으로 전개하지만 이미 읽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미 끊어내면서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파나티코스. 아, 사토 선수가 끝까지 지시를 하면서 선수들에게 앞으로 나설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짧게 내어준 공 다시 한번 앞쪽으로 전개 헤딩 컷 센터서클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역습이죠. 자, 안쪽에 잘 내어놨고요. 그만큼 오른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진입 허동민입니다. 다시 한번 허동민인데요. 페이팅맨 좋습니다. 한번 허동민 막아냅니다. 와타나베. 이번에 와타나베 선수가 아주 동물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와타나베가 잘했네요. 야, 이번에도 허동민 선수의 페인트에 이은 패널 박스 안쪽에서 돌파가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허동민도 침착하게 뒤쪽을 잘 봤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슈팅은 와타나베 감각적인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뒷공간을 보기 힘든데 송준희의 슈팅까지 깔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무 선수로서는 굉장히 약속된 플레이가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9번 김용민 선수가 자리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용민 선수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제 그 자리에 13번 이동열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동열 선수도 돌파력과 근성이 좋은 선수로 정평이 나이거든요. 네. 유소년 선수가 근성이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 선수가 어떤 근성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만 봐도 근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연결.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30여초. 어우, 지금은 걷어내는 공이 머리에 맞고 조상훈에게 흘러갑니다. 파나티코스도 지금 이제 경기가 막판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골 차지만 파나티코스 선수들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계속해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한 번 더 요구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길게 걷어내봤습니다만 중간 컷. 확실히 충무 선수들이 역전에 성공하고 추가 득점까지 오르고 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플레이대로 이어갑니다. 지금도 역습이죠. 김재영. 김재영 오른쪽 측면에서 한번 접어놓는 과정에서 이미 파나티코스가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파나티코스. 아, 앞쪽으로 전개되는 것마저 김재영이 잘 끊어냅니다. 저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 선수뿐만 아니라 충무 선수들도 앞서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연결. 중간 컷. 센터 쪽을 받는데요. 트래핑에 성공합니다. 뒤쪽으로 잘 내줬죠? 측면으로 그대로 슛! 슈팅! 들어갑니다. 그림 같은 골을 만들어내는 15번 선수입니다. 박성욱인데요. 박성욱. 박성욱. 자, 박성욱이 교체 들어와서 많은 활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이 한 번의 득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그렇죠. 박성욱의 득점 겸 점수는 4-1이 됩니다. 아, 강력한 대포 아래 터뜨려주네요. 지금은 와타나베 선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파워와 각도가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박성웅이 내어준 공 박성욱의 마무리. 지금은 거의 무회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와타나베 선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점수 4-1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후반전 23분에 터진 박성욱의 득점. 아, 선수들의 활약상이 전반전 때는 다소 아쉬웠습니다만 후반전 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충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공격 루트에서 잘 활용하면서 후반전에 들어서 많은 골들을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파나티코스 선수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뛰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만 보면 멈추는 저 응원이 선수들에겐 큰 도움이 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돌파. 앞쪽으로 전개. 자, 지금 또 충무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 두 팀 모두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네.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나티코스는 교체 카드 한 장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이렇게 조금 얇은 스쿼드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온 파나티코스 선수들이거든요. 저렇게 얇은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싸워주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네요. 그렇죠. 제가 뭐 말씀은 미니 한의전이다 라고 했지만 이 선수들에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더 많은 플레이, 많은 경험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파나티코스 선수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저렇게 잘 싸우는 모습이 분명히 배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후방에서 파나티코스의 프리킥입니다. 시노아라 소타 마지막까지 득점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런 장면에서 드러나죠. 그렇죠. 길게 연결하지만 송준이가 끊어냅니다. 허동민의 패스. 김재영. 다시 한번 허동민. 오른쪽에 사인이 들어옵니다. 송준이가 그 사인을 줬고 그 사인에 송준이가 뛰어들어가는데 그 공은 엔드라인 뒤로 넘어갑니다. 추가 시간 없이 경기 이내로 종료됩니다. 충무와 파나티코스의 마지막 4강전 4대1로 충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충무가 확실히 후반전에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많은 골들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아, 파나티코스도 전반전과 후반전 초반까지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아쉽게도 충무의 공격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도 충무 선수들이 유키 감독에 가서 인사하는 모습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선수들 오늘의 경험이 조금 더 성장하는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정말 가슴 따뜻한 모습이 아닐 수 없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된다면 2016 경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결승전은 신라와 충무 대한민국 팀 간의 맞대결이 형성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가 산토스를 꺾고 미리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4대1로 충무가 승리를 하면서 신라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경기 승장 그리고 이제 결승전에 안착한 충무의 김대영 감독과 오늘 세 골에 크게 관여했습니다. 10번 허동민 선수를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카, 우에노야마, 오시마 그리고 하마다가 베스트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무는 예선 8강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번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물론 여기서 대회를 마감하게 되지만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 사실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 산토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 경기에 저희가 사실 제가 직접 만나봤었는데 유키 감독이 제가 달려가자마자 안녕 내심 속으로는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네. 감독님들을 저희가 사전에 충무로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유니폼의 1번 파나티코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대한민국 선수가 키가 워낙에 신장이 좋은데 지금도 열렸죠? 연결됩니다. 우에노야마 오늘 최전방에서 최고의 활약을 해줬습니다. 팀 충무의 허동민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승리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8강전부터 허동민 선수의 플레이를 봤는데 8강전의 플레이와 오늘 4강전의 플레이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8강전은 더 집중해서 하라고 4강전도 집중해서 하라 했는데 좀 8강하고 4강 하다면 힘들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번 조별 예선부터 지금의 4강전 이제 뭐 내일 결승전까지 치러야 되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힘든지 아닌지 허동민 선수에게 좀 궁금합니다.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좀 근데 화란대기 대회가 끝나고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든데 친구들끼리 소통하면서 하니까 힘든 것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결승전이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게 된다면 무엇부터 좀 하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자고 싶어요.
지금 그러면 대회 기간 동안 좀 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집에서 자면 편할 것 같아서. 오동민 선수의 이 바람 충분히 그래도 우승컵을 가지고 잠을 잤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승전 각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라팀이랑 하는데 저희가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동민 선수의 충분한 활약 그리고 이 선수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 충무의 허동민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충무의 김대영 감독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김대영 감독이 오늘 승장으로서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이번 전략 4강전과 8강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오전에는 4-2-3-1을 뭐 전술을 했었고 이번에는 4-4-2-1로 예, 아무래도 상대 일본 팀이 공격력이 아마 저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4-4-2-1로 갔었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지금 파나티코스가 선수비 후역습으로 그리고 일격을 먼저 날렸었습니다. 그때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지시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다른 특별한 지시는 없었고 평상시처럼 뭐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주문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파나티코스 선수들과 김대영 감독이 만나서 인사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반대로 충무팀 선수들이 유키 감독을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이제 경기가 끝난 직후에 충무팀 선수들과 이제 유키 감독이 만나고 예, 있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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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고했다라고. 예. 혹시 한국어로 얘기하셨나요? 예, 예. 감독님 이제 신라팀과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또 신라팀을 상대로 어떠한 전술을 펼칠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뭐 내일도 전력을 다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오늘의 이 공격 플레이와 이 전술과 전략을 본다면 충분히 내일 우승컵까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결승전에 마지막으로 안착했습니다. 충무팀 김대영 감독 만나봤습니다. 자 드디어 2016 경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결승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팀 신라와 팀 충무 간의 대결인데 대한민국 팀들 간의 대결 조금 더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국제대회에서 여러 나라의 국가들의 클럽들이 참여를 한 대회였었는데요. 한국 두 팀이 결승에 올라가면서 질 높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유소년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이 선수들이 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하나의 또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선수들이 승리뿐만 아니라 패배 속에서도 배울 것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이번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산토스도 패했고 파나티코스도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득점을 하고자 하는 모습 조금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팀이 패배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던 대회였습니다. 자, 드디어 2016 경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바로 내일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승전 팀 신라와 팀 충무의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오늘의 중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이성훈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천영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카, 우에노야마, 오시마 그리고 하마다가 베스트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무는 예선 8강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번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물론 여기서 대회를 마감하게 되지만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 사실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 산토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 경기 저희가 사실 제가 직접 만나봤었는데 유키 감독이 제가 달려가자마자 분명히 내심 속으로는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네. 감독님들을 저희가 사전에 팀으로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유니폼의 일본 파나티코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대한민국 선수가 키가 워낙에 신장이 좋은데 지금도 열렸죠? 연결됩니다. 우에노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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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노야마 아오이! 원샷! 원킬의 우에노야마입니다. 우에노야마 카나타 여기서 득점 점수 1-0으로 앞서 나가는 파나티코스입니다. 한 번의 역습 상황을 한 번의 골로 만들어내는 파나티코스입니다. 자 우에노야마 카나타 결국
팀에 대해서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임 패스 좋습니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점프 들어갔죠. 허동민이 드디어 한 골을 해냅니다. 허동민의 동점골 후반전 23분 공간 침투에 이은 허동민의 완벽한 마무리 1대1 경기의 균형을 맞춘 충무입니다. 파나티코스 선수들이 신체적 열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잘 보내겠다는 충분입니다. 치열했던 승부 충분히 미니 한이전만큼이나 재미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종서 주심의 휘슬과 함께 그 마지막 25분에 시작합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전개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충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하얀색 유니폼의 골 소유권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바운드 됩니다. 이 공을 잘 쳐내는 다시 한번 허동민 마무리 김현수 역전에 성공합니다. 허동민과 김용민 두 선수가 만들어낸 아주 합작품이었습니다. 김용민과 김현수 자 이 공이 튀어갔었고 슈팅이 라인 안쪽에 있는 거 김현수가 마무리 점수 역전에 성공하는 충무입니다. 충무 선수들이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허동민 왼쪽 공간 잘 봤습니다. 잘 봤죠? 잘 봤습니다. 그리고 왔다라비 나온 골! 들어갔습니다. 점수 3대1. 박선훈 선수가 아주 감각적으로 왔다라비의 키를 넘기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감각적인 슈팅 왔다라비가 멀리 나와 있다는 합니다. 이쪽으로 잘 내줬죠? 측면으로 그대로 슛! 슈팅! 들어갑니다. 그림 같은 골을 만들어내는 15번 선수입니다. 박성욱인데요. 박성욱. 박성욱. 자, 박성욱이 교체 들어와서 많은 활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이 한 번에 뒤로 넘어갑니다. 추가 시간 없이 경기 이내로 종료됩니다. 충무와 파나티코스의 마지막 4강전 4대1로 충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충무가